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 소름이라는 게임으로 애플레이에서 받은 게임이고요. 별점이 굉장히 높은 공포 게임이에요. 게임 설명에는 헤드셋을 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게임이니까 주의하라고 써져 있었는데, 우선 송출되는 음량은 제가 듣는 음량보다 훨씬 작게 줄였습니다. 너무 시끄러우면은 여러분들 심장 도망갈까봐 저만 크게 들으려고 바꿔놨어요. 전 크게 들리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공포 게임이라서 좀 조용히 진행하는 것 같은데, 천천히. 검은 화면인 게. 검은 화면인 게. 아! 아니네.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참고로, 화면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뭔가 버그가 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나와요. 게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뭔가 끙끙대는 소리 들릴 텐데, 이제 저희 집 댕댕이가 간식 달라는 소리입니다. 밥 먹였으니까 안줄 거예요. 아, 근데 움직이는 거야? 아! 아, 이렇게? 잠시만요. 아, 나무. 공포 게임. 좀 불에 한번 붙인 다음에 나무 앞에 있죠? 위로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 생존 게임인지 뭐 장르 같은 것도 없고 설명도 안 나왔어. 일단 사운드를 주의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당장은 위협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나무만 저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공포 게임이어도 이렇게 집중력이 필요한 이게 게임에 몰입돼야 되는 게임인데 스마트폰 사이즈로 어떻게 하냐. 물로 가자 그냥. 아, 물로. 아, 소리만 다르고 발자국은 똑같네. 뭐야 이게? 아니 뭐야 이게? 무슨 설명을 해주고 죽여야 될거 아니야? 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죽이면 얘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씨, 아왜왜 이렇게 소리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귀신이 지금 귀신을 만나 죽은 거죠? 아, 뭔가 좀 엉성한데? 중앙으로 가지 말. 중간으로 가서 죽은 거니까 끝으로 가자. 맵이 일직선이 아니네. 내려갈 수도 있네. 피해가는 거다, 피해가는 거. 아, 이거! 외조로 하겠습니다. 방금 시체 있어, 시체? 시체는 괜찮을 거예요. 그쵸? 얘네한테 죽은 건가요? 아. 이게 뭐야. 장난하나, 진짜.
원래 모바일 게임, 공포 게임 수준 이런가? 자, 내려가죠. 이거 외국에서 만든 게임이죠? 우리나라 게임인가? 일본 게임인가? 아까 거미 얼굴 보니까. 이거 그냥 광고를 보는 게임이 아닐까? 그러면은, 돌아보자, 제자리에서. 아,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위아래 막혔고, 왼쪽, 오른쪽 막혔잖아요. 대각선 아래도 막혔고. 대각선 위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안 되면은. 번개 한 번. 번개를 내가 치게 해줘, 뭐. 아, 저런 애가 있구나. 소리는 안 들려요? 못 봤는데? 나 아무것도 못 봤는데? 잠깐만. 다시 쳐봐. 아무것도 없어. 소리? 사운드 하나 이거였구나. 소리 너무 크다, 근데. 소리 지르는 거. 오! 여기 방금 위에 불빛 비치고 위에 있었죠? 아래에 지체 있고 올라갑니다. 내가 얼마나 도망을 잘 가는데. 아! 아니야. 피에로 위에 있어. 와서. 내려가. 내려갔는데, 거미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죠? 재밌는데? 안 돼. 아, 나무야 괜찮아. 소리. 방금 얘가 뭐 안고 있었던 거죠? 다시 내 송출함을 보면 돼.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위로 와. 거미. 거미는 조용히 있네. 어디로 가야 돼 이러면? 내려가야 돼? 아 내려 밑에도 있잖아. 한 번만 더 비춰봐. 내려가. 아 너무 많이 왔어. 거미가 소리가 없어. 아이. 나야 내 송출화면으로 뜬한 번도 뜨는 거한 번도 볼 기회라도 있지. 거미. 야, 너 빨리 지나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삐에로는 일단 없어요 위에 지금. 빨리. 떠. 노래 들리잖아. 떠 빨리. 왼쪽. 아래. 올라가. 침착하게. 위에 거미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기다립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죠? 거미 보였죠? 다리 보였죠? 내려갑니다. 강이 있었나? 바위 있었죠? 바위는 괜찮을 거예요. 설마 바위에서 뭐가 나오면. 괜찮죠? 넘어갑니다. 여기 거미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되게 잘하는데? 바위? 설마 바위에 부딪혔다고 죽진 않겠지. 바위에 부딪히면 죽긴 하겠는데, 내가 부딪히는 건데. 갑니다. 깨겠는데? 아, 왜요? 아, 이거 처음부터 해야 돼? 하, 이리로 가자.
랜덤인가? 올라가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미디 마우스를 그려놓자. 어느 위치에 뭐 올라갑니다. 하나 둘 하나 피에로 기다립니다. 소리 점점 커지죠? 온다. 대 아니야 속지 않아 나는. 내려가. 갈 뻔했죠? 올라갑니다. 지나갑니다, 사이로. 번개야. 한 번만 올려줘. 어, 아무것도 없죠? 좋아요. 냄새 나죠? 아래에요. 지나갔죠? 눈 크게 뜨고 양쪽을 다 봐. 방금 못 봤어요. 올라갑니다. 아니야, 보여서 위였어. 위로 가야 돼, 위로. 여기서 삐에로 소리 날 때까지 갑니다. 좀 그만 불러. 한 번만. 아, 좋아. 완벽해. 아. 정면, 어딘지 말고, 여기 밑에. 밑으로 가되 아래에 있는 녀석한테 안 걸리게. 이건 악마의 소리가 들리냐? 야생 짐승 같은 건 없네. 방금 아래 나무 하나 있었죠. 일로 갑니다. 아니야! 야! 너 이 정도 아니야? 얘네 이 정도에? 이놈 어떻게 해? 안 보이는데 이동하는 건. 아, 그것도 너무 많이 나왔잖아. 여기 마지막 길이죠? 뭔가 체크포인트라도 있어야 돼. 피에로가 저기 있다는 거는 갈만하다는 거야. 아, 그 괴물 소리가 너무 안 들려. 거미 소리가. 그치. 정확하지. 촉이 좋아. 그래. 정확해져. 가자. 어차피 쓴다고 해서 뭐 변하는 게 없어. 밑에 내려가. 좋아. 애 있죠. 애를 뭐 두 명씩 설치해놨냐. 왼쪽 상단. 아니 간격수. 어, 거미 지나갔죠? 위에. 안 좋아. 빨리. 여기. 양쪽에서 좋아. 내려가. 소리. 아, 어디 있는 거야? 방금 왼쪽에 있었죠? 내려갑니다. 촉이 안 좋은데? 아! 야, 저렇게 오면 어떻게 피하냐?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 이거를? 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소리를 볼까 어떻게 피해, 이씨. 스피커가 하나인데. 어디지? 아, 진짜 답이 없는데, 이러면? 아니, 방향이라도 알려주지, 진짜. 동서남북, 여기. 핸드폰도 그렇게 좌우로 소리가 나오나? 삐에로죠? 아!
맥도날드 몬스터 트레이너? 저 뭐야? 재밌겠는데? 세상에 잠깐만 내려 1등 내려가 어떻게 가야 일단 이쪽 와서 이 목적이 뭘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 계속 도망다니기만 하는 거면은 목적 없이 도망다니기만 하는 거면 너무 똥겜이거든요? 뭔가 있을 거예요 중간에서 한번 서툴 줄 거란 말이죠? 아니면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원래는 사운드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면은 지금 애플레이어 컴퓨터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쟤도 걸어오나? 계속 움직이자 소리 뭐에 걸린 거야? 뭐에 걸린 거야? 피카츄 좀 그만 나와 하...씨 일로 가자 똑똑똑똑 괴물 거미 괴물 아니야 사이로 가야 돼 이거 사이로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가 갈 수 있어 충분히 갈 수 있어 지나갔죠 관 아, 뭐야, 좀비가 왜 나와? 가자. 쭉쭉 이동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보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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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으로 비슷할 때도 찾아야 되고 소리도 아 팔다리 너무 기시다 저기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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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다리야 피에로 있을 텐데 무시하고 가 그냥.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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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 애 소리밖에 안 들리죠? 올라가 아 아 이걸 어떻게 피해 자 아 이 게임은 네, 여기까지 하죠 아 근데 되게 잘 만든 게임이긴 해요 제 애플레이어로 해서 그런 걸지도 몰라도 핸드폰을 하면 별점 되게 높은 게임이고 엔딩이 좀 궁금하네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게임 이름 소름입니다 소름 소름 엔딩 모바일 소름 엔딩 잠깐만요 이거 엔딩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게임 이름이 이게 아닌가? 그냥 소름이라고 써 있었는데. 엔딩. 구스범스? 이게 뭐, 아, 이게. 모바일. 모바일 공포게임. 고스범스 이미지 아 이 게임에 대한 이미지는 안 나오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미지가 그냥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게임의 정체는 미궁 속으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가끔 혼자서 공포게임을 즐기고 싶을 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만 뿅!